초귀요미 토마토 프로그입니다. 엄청 귀엽죠? 저 안녕하세요,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다들 아시는 분이죠, 유명한 브리더 서비님 개체들인데 이렇게 사정으로 인해서 맡기고 가신다고 하셔서 한번 어떤 애들이 있는지 보려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보시면은 그냥 토마토 두덩이가 있죠. 색깔 뭐 외형 부족할 게 없는 초귀요미 토마토 프로그입니다. 엄청 귀엽죠. 코끝이 살짝 까졌네. 이게 좁은 통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. 일단은 토마토 프로기 왔고요. 그다음에 뭐 핑맨들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핑맨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많고. 자, 여기 오네이트 핑맨 하이레드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수컷. 수컷이고 여기는 뭐 이제 노라인 핑맨들. 노라인 블루. 얘 원래 블루였는데 색깔이 좀 빠졌네요. 제가 이거 원래 작년에 제가 데려가려 했었거든요. 노라인 알비노. 그 다음에 이거에도 하이레드 오네이트 암컷. 그 다음에 픽시프록들 애기 암컷들입니다. 하고 제가 제일 탐나는 거, 솔직히 얘는 뭐 제가 꿀꺽 하고 싶은데 어떻게 꿀꺽 할 수는 없고, 퍼시픽 핑맨 암컷 성체입니다. 아 너무 멋있어요. 하고 자, 여기는 뭐 픽시프록 수컷들이고요. 제꺼 픽시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하고 자, 그리고 픽시프록 암컷 성체들. 와 진짜 빵빵해요. 얘는 색깔도 특이하다. 풍선 공기 빠지는 소리. 오 배가 꽉꽉 찼어. 오 진짜 픽시 암컷. 와 제꺼 암컷하고 다르네. 저도 좀 분발해서 먹여야겠어요. 일단 픽시프록들 암컷.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포인트. 이제 화이트 알비노. 뮤턴트라고 하는데 화이트 알비노 같아 보여요. 느낌은. 얘도 뮤턴트. 한 쌍이고요. 여기서 이제 몇몇 애들은 제가 브리딩을 시키는 걸 허락을 맡았어요. 해서 어쩌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. 얘는 이제 주노. 주노 농장에서 번식된 갈라이카 파이어 살라만다고요. 아, 잘 키워봐야죠, 얘도. 아까 보여드렸던 픽시프록 수컷들. 그 다음에 얘도 수컷이고, 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, 여러분들한테. 원래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 없었는데, 얘 때문에 찍는 거예요. 보세요. 이건 뭐, 고추장 불고기 팩맨이에요. 일단은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인데, 퀄리티 미쳤습니다. 사이즈도 엄청 크고 암컷 성체인데 와 진짜 크고 진짜 예쁩니다. 와 최고 최고. 그 다음에 브라질 팽맨 한 마리랑 이제 팻공이래. 팻공이는 네 마리나 있어요. 서비님이 팻공이를 좋아해가지고. 자 이렇게 팻공이 네 마리인데 두 쌍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 이렇게 엄청 귀엽긴 합니다. 얘들은 합사가 되기 때문에 얘들 다 한 곳에다 키울 수 있는 게 또 큰 매력이죠. 자 이렇게 팻공이 4마리고요.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트리플옥류는 안 왔어요. 다 제가 관리하고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뭐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렇게 일단 맡겨주셨습니다. 잘 케어해 봐야죠. 일단은 간단하게 세팅된 장면 보여드리고 영상 마쳐볼게요. 얘들 약욕시키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제 집에 다시 오면은 처음 오면은 이렇게 약욕을 한 번씩 시키거든요. 약욕을. 아 근데 이렇게 멍청하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얘들. 지금은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얘들이 다 멍청하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. 너무 귀여워서 잠깐 추가해봤습니다. 자 일단 이번에 온 개구리들 전부 세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이어가보죠. 자 일단은 얘들이 조금 급하게 들어왔어요, 제 매장에. 이게 사전에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얘를 사육장을 다 준비해 줬을 텐데 급하게 왔다 보니까 일단 임시 세팅으로 이렇게 좀 애들이 과밀이 많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다들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으니까 보기는 좋네요. 옆에 꼭 얘들 마냥요.
자, 제가 세팅한 애들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애들입니다. 토마토 프로 한 쌍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들은 원래 땅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개구리입니다. 그래서 땅을 팔 수 있게 흙재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급하게 왔다 보니까 이제 사육장 뭐 이렇게 흙 같은 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. 해서 일단 이렇게 모스매트로 준비해줬는데 얘들 발색이 너무 돋보이다 보니까 은근 괜찮긴 하네요. 얘들한테 맞는 환경은 아니지만요. 하고 옆에 오메이트들도 이렇게 좀 좁죠? 지금 사육장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얘네도 뭐 일단 사육장 빨리 준비를 해놔야겠죠. 하고 여기는 우리 귀여운 초귀요미들 팻공이들입니다. 근데 제 팻공이들은 어디 갔냐고요? 제 팻공이들은 지금 겨울잠 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알량민정에 팻공이가 6마리가 있네요. 새싹이네요 딱. 이렇게 있고요. 뭐 그 밖에 팩맨들은 동일하게 다른 팩맨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냉장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하고 여기서 가장 문제 있어요. 바로 여기입니다. 지금 얘 사육장이 유일하게 없어가지고 토마토 프로가 같이 있습니다. 이거 문제가 되려나? 토마토 프로가 생각보다 빨리 성장해가지고 큰일났네. 이걸 그냥 사육장을 다시 옮겨줘야겠어요. 일단은 좁아도 그냥 푸딩컵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하네요. 애들이 생각보다 쌀이 여기 커져가지고 잡아 먹힐 수도 있겠다. 그죠? 위험하겠다 이거는. 일단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세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. 나 저거 토마토 프로 사육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. 와, 저거 왜 이렇게 예쁘지? 일단은 이렇습니다. 자, 영상은 이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조만간 또 좋은 브리딩 소식 같은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